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 봄, 새 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두 번째는 북한 핵, 세 번째는 한일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은 오늘 잡지 스미소니언 등도 전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페덱스 물류센터에서 적어도 8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용의자도 자살한 이 사건으로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가 강해진 아침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13살 소년이 숨진 오인 사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게 드러난 비디오가 나와 시카고 지역이 술렁거립니다. 경관은 소년이 총을 쥐고 달려들었다고 했지만 소년은 손을 들고 경찰 말에 복종했습니다. 물론 총은 없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권총 소지 허가증 없이 공공장소에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은 시위대를 지금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칸소주는 남부연합기의 날을 없애고 새로 알칸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미국인이 늘어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도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 물류 창고에서 발생을 했었던 어젯밤에 그 총격 사건에 관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끝났네요. 경관도 나오고 페덱스도 성명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4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것을 보면은 그 총이 어떤 총이었는지는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두 명은 현장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살했고 물류센터가 페덱스 물류센터가 그 휴대폰을 못 갖고 일을 하게 돼 있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이 총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이 부통령이 말한 것이 지금 마우스가 아프네요. 전부 똑같은 마우스로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것들을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총기를 이렇게 남용되게 총기 남용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그 부통령의 성명. Randomly start shooting and that began in the parking lot and then he did go into the building into the facility for a brief period of time. Before he took his own life. 그러니까 파킹랏에서부터 총격 사건이 시작이 돼서 파킹랏에서부터 총을 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는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랜덤리라고 얘기를 했죠. 특정 사람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랜덤리 총을 쏘고 자신도 자살했다라고 지금 페덱스의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페덱스의 물류센터가 휴대폰을 갖고 일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또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violence must end. 이
같은 폭력은 must end 해야지 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이 있는 곳에 그 뭐 사고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지금 텍사스주 보다는 그 전에 시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카고에서도 경찰이 3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케이스는 5인하고 이제 총을 발사한 건데 다른 그 용의자를 쫓아가다가 발생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경찰이 처음에 진술했었던 것과 이 경관의 진술이 다르고 비디오를 보면은 거의 그 경관의 바디캠이거든요. 9분 정도 되는데 그 9분에서 벌써 이 소년이 13살 7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숨지는 데까지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총을 쏜 경관이 내가 그 인공호흡을 해야지 되겠어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모든 것이 생이 마감되었을 때까지가 바디캠을 보면 한 5분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는 이 경관 자체도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3살 소년 아담 토레도가 처음에는 이 비디오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3월 29일 사건인데 어제 발표가 됐죠. 그 전에는 소년이 총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디캠에 보니까 전혀 이 상황과 다른 겁니다. 경관이 그 어떠한 그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받아서 처음에는 경찰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디캠에 담겨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요. 내리고는 에릭 스틸맨이라는 경관인데 누구를 막 쫓아갑니다. 누구를 쫓아가다가 걷고 있는 사람 아침이었어요. 아침 뭐 한 8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걷고 있는 사람을 확 부딪히고는 그냥 가고 계속 누군가를 쫓았는데 그 누군가는 그 루벤 로만이라는 용의자랍니다. 경찰이 그리고 나서는 13살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이 이제 이렇게 뒷모습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폴리스, 나 경찰이다. 스탑, 멈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탑, 멈춰!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년이 손을 들고요. 손을 완전히 들고 돌아섰습니다. 경관 앞으로. 그게 뭐 1, 2초 상관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보였어요.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 상황이 보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슴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을 한 거죠. 소년은 누군가의 집에 그 나무로 돼 쳐 있는 울타리 같았어요. 그런 곳에 가까이 있었고 아무튼 그 경관이 hands, 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show me your F자 욕을 하면서 경관이에요. 경관이 show me your F-I-N-G hand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 보이면서 손을 올렸는데 내려놔 drop it 하는 거 보니까 maybe 경관이 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총이 전혀 없는 게 너무 확실한데 그래서 이제 내려놔 하고는 금방 발사를 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20초 안에 발생을 한 거예요. 총에 맞고 소년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관이 앞에 가서 보죠. 하고는 알았겠죠. 모든 것을. 바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하고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이 소년의 다리를 끌고 블랙 나이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셔츠에는 Just do it. 이런 그 말이 써 있었고요. 스키니한 진의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다른 어피서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쏜 경관이 내가 인공호흡 할 거야 하고 7초 뒤에 인공호흡을 시작했는데 한 1분 30초 정도 인공호흡을 하고는 다 끝난 것을 알았습니다. 5분 30초 정도 됐는데 카메라에 그리고는 이 경관이 아무 말 없이 다른 그룹의 경관들이 그 사이에 왔고 본인은 망연자실하게 이제 바닥에 앉아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가족이 이 비디오를 보고 가족의 반응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경관이 비디오가 발표되기 전에 경관 명령에 소년이 따르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도망쳤다고 얘기를 했고 위협을 했다. 반자동 피스톨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나타나니까 지금 시카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
없앳됐겠죠, 상당히. 그리고 13살밖에 되지 않는데, 13살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막 덩치가 커서 뭐 성인처럼 보인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소년은 그냥 그 소년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왜 경관이 오인하는 수도 있고 총을 쏘을 수도 있고 하는데, 미국 경관만 이렇게 그 총을 쏘고 오인을 하는 게 많은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사연이 길고 또 길고 또 꼬이고 한 겁니다. 경관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자경단 비슷하게 있었던 것은 1700년대부터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를 오면서 미국 지역에 따라서 경관의 역할도 달랐고요. 경관의 구성도 달랐고, 제일 처음 현대적인 형식의 경관이 경찰이 생긴지는 그곳은 보스턴이고, 그 다음이 이제 뉴욕 이런 식인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북부와 남부가 경관의 역할도 달랐던 겁니다. 북부에서는 보스턴 이런 곳은 뭐 항구도 있고 이민자도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고, 또 무슨 이민자들이 오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 뭐 이민자들과 서로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선 경관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는데, 미국의 남부에서는 경관이라는 뭐 지금과 같은 유니폼을 입은 경관은 아니지만, 뭐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뭐 차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남부의 경관은 기본적으로는 그 도망간 노예를 그 추적한다던가, 아니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것도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때리고 하면서 이랬던 것들이 남아있는 그 미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60년대의 LA폭동이 아니라 60년대의 그 라이옷이 경관이 너무 흑인들을 가혹하게 처우를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반동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경찰의 역사가 너무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잡하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경관의 그것도 많이 달라졌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총을 쏘는 경찰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웃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또 더군다나 미국 자체가 총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도 항상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경관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발도 많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텍사스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의 하원입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총기에 관한 그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죠. 그런데 텍사스의 주법은 핸드건이요. 이 권총의 경우에 오너가 그 라이센스를 사려면은 한 $40 든대요. 40 공공장소에서 차고 다니려면. 이것이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컨실드든 아니면 오픈리 총을 차고 다니든, 그 $40를 주면은 차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지 되고요. 그런데 이걸 그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현재 전체적인 텍사스주의 주법은 21세, 총기도 뭐 18살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총기 종류도 있고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21세 이상 범죄 기록이 없으면 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핸드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지 되고, 마약 중독자가 아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총기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라이센스와 훈련 받아야지 된다 하는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성 84대 반대 56입니다. 텍사스가 아직도 의회가 이제 공화당이니까요. 5명의 민주당도 이 법안에 찬성을 했어요. 텍사스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총 쏘는. 그리고 1명의 공화당은 이건 아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상원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이게 최종적인 투표는 아니고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지만 84대 56이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상원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한 건맨이 월마트에서 23명을 살해하고 뭐 다음 주에도 뭐 7명인가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텍사스주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나와서 이건 must end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끝내야 된다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했는데 총기 규제는 없었고 오히려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주장한 그룹은 공화당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전국 총기협회가 맞죠. 그런데 텍사스이긴 하지만 법 집행과는 반대했습니다. 다 뭔가를 오픈리 총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총을 가지고 다닐 때 하나라도 더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뭔가를 넣어야지 지금은 뺄 때가 아니다 하는 게 법 집행관들의 얘기였고요. 총기 훈련 전문가들도 반대했습니다. 성직자도 반대했고 또 군인들도 반대를 했는데 어제 5시간 동안 텍사스주에서 토론을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총기 피해, 총기 그 피해자들 또 총기 피해 가족들도 나와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부르고 성직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법 집행관에 의해서 끌려 나갔고요. 이게 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또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지 된다. 그래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시려고 하면 늘 다니는 길이고 1분 거리에 있는 마켓이라 할지라도 불편하고 뭔가 내가 나의 의무를 안 하는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총인데 어떻게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이 있었던 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러시아에 관한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그리고 오늘 일본 총리와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그 집중하던 것을 외교 정책을 수립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나면은 이제 곧 그 북한에 관한 그 미국의 그 정책이 수립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민하죠. 원자력 그 오염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과학 잡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스미소니안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나라에서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버리는다는 것은 안 버리는 게 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 스미소니안 잡지가 보도를 했거든요. 미국의 무슨 우파 잡지도 아니고 좌파 잡지도 아니고 스미소니안이니까 잠시 뒤에 좀 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경관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드렉 쇼빈 그 미니애폴리스에서의 그 조지 프로이드 무릎
위급으로 해서 이제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쇼빈 전 경관은 이 검사 측의 증인이 훨씬 많았어요. 수십 명이었고 변호인 측은 이틀에 끝내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경관이 그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또 최종적인 결정을 했는가 봅니다. 월요일에 마지막 그 크로징을 할 때 이 쇼빈이 자신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잠깐 굉장히 무슨 경찰력을 지지하고 경찰력은 있어야죠. 현대사회에 그러는 그 한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빈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에 큰 것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미국 회사를 해킹해서 뭐 100군데가 넘는 회사가 아주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때문에 곤란을 겪었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또 2020년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었던 이런 것 때문에 개인과 단체 그 뭐 30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외교관도 한 10명 정도 있고 추방하고 뭐 거래 못하게 하고 루블 그 채권 직접 중앙은행에서 못 사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그 조치가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타겟이지만 엄청나게 휘청거리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어제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을 시켜서 미군을 숨지게 했다. 돈 주고 말하자면 현상금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백악관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보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추가 정보를 입수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봐야지 돼요. 정말 그것이 100%인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 미군조차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SIS라든가 여러 테러 그룹과 대적을 할 때 지형상으로나 과거 역사적인 관계로나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거기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놔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탈리반을 시켜서 미군을 살해했다라는 러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자고 하잖아요. 정상회담 하자고 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협조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글쎄 완전히 다리를 끊지 않는 똑똑 부러지지 않는 부러뜨리지 않는 그런 그 외교 정책을 이 러시아 정책에서 보여줬고요. 아프가니스탄 정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지만 또 자신과 함께 일을 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었던 것이고 이래저래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뭐 지금 새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로도 뭐 70% 이상 나오고요. 지지율이 현재 59%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백신 공급 제대로 했다. 백신 공급을 제대로 한 것은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도 공이 있는 것이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또 운이 좋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관리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면은 뭐 $1,400 해서 했으니까 그 공화당이 하나 또 주지 않겠다고 했고 한 명의 투표도 없었는데 했으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취임한 지 되는데 100일에 지지율이 59%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100일의 지지율이 39%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지지율이 한 20% 많다는 얘기입니다.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퓨 리서치사가 가장 평이하다고 할까요? 무리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죠.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 총리를 오늘 그 수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정상회담이고 정상회담에서 최고는
만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만찬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지만 원래도 미국 대통령이 전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일본 총리 제일 먼저 만났지만 저녁 만찬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을 일본이 정말로 정말로 필요하지만 이 저녁 만찬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 백악관에서 당연히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데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 미국이 아시아로 다시 아시아의 축이라는 말은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축이다. 그리고 나서 부시 대통령 시대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고 특정 국가 이제 중심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처음에 방문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잘해줬었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뭐 빠지면서 아시아 중국을 지금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문제, 대만, 홍콩, 뭐 신장 지역의 우이구르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아마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면 2억 달러라고 20억 달러네요. 20억 달러로 그 5G 네트워크를 하는데 투자를 하자 미국과 일본이 이런 합의를 이미 다 봐놓은 거죠.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합의를 본 거죠. 그게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파웨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웨이 것을 사지도 말고 파웨이도 미국의 기술을 살 수도 없게 지금 금지시켜놨거든요. 이 금지시켜놓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풀어주지 않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딱 금지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럼 그걸 많이 개발을 하자. 우리 미국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와도 같이겠죠. 당연히 협조를 해서 중국의 그 독점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에 오는 것만 생각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여기에만 신경을 썼지만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북한에서 가깝기 때문에 단거리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죠. 일본으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걸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일본 총리를 만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얼만큼 협조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한 뒤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대북 정책을 수립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도 오바마 시대 때부터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도를 해요. 오바마가 무조건 일본 편을 들어줬다. 오바마는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때 막 세월호 사건 있고 그럴 때였는데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딱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말을 뜻을 존중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자신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에 갔다니까요. 그 뒤에는 한국과 일본이 누가 외교를 잘하느냐 누가 정책을 잘하느냐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지 오바마의 그 당시의 스탠스는 그랬습니다. JTBC 인터뷰도 있고요. JTBC와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JTBC는 그 당시에 세월호만 보도하느라고 오바마가 그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의 1시간 뉴스에서 뭐 50몇 분 되니까 1, 2분 몇 분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 것 아니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한 겁니다.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에 똑같이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그 외교 관계를 하는 거지 미국이 미국의 이해를 버리고 일본의 이해나 한국의 이해 관계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냉철함을 바탕에 좀 깔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뭐 민주당 행정부가 일본을 좋아한다, 바이든이 일본을 좋아한다 이런 말도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이슈나 국제적인 이슈를 me first, me centered, 자기 중심으로 했지만 미국의 국제정책이라는 것은 당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큰 국제정책은 그게 이제 국내 이슈하고 다른 점이 미국이 그런 면이 왜냐하면 세계의 지도국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해관계는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지만 미국 바깥의 문제는 다 미국 대 다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순이라고 백악관은 발표를 했어요. 다시 이제 워싱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친환경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혼돈하고 계시거나 저는 원전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혀 저는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오래 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저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떤 보도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체적인 보도가 이건데 대체적인 것과 조금 다른 눈에 띄는 그리고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그 존재의 이유고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그 오염물을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일본의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주장이 있고 한국의 주장 중국 뭐 다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이나 그 원자력 기구나 유엔도 마찬가지고 그린피스와 달리 그린피스라는 환경 자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그린피스는 한국의 여당과 마찬가지인 거죠. 대부분의 여당과 뭐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없애야지 된다고 하는 그 기구이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이 같은 모든 주장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핵에너지 기구도 핵에너지가 존재해야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에너지 기구가 완전히 0.00000001%도 뭔가 틀림없이 얘기한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오염수를 계속 채워둘 수가 없으니까 땅도 작은데 탱크가 그만큼이나 되는데 또 이걸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러낼 것을 걸러내서 40년 동안 뭐 얼만큼을 방출을 한다는 건데 그것을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은 그 정도면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과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삼중수소 배출량이잖아요. 삼중수소 배출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원자력기구가 발표한 게 있더군요. 이 내용은 한국일보의 기자가 김현우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더군요. 김현우 기자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와 UN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의 것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 해놨는데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방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은 한국 월성과 고리 원전에서 일본보다 훨씬 많은 이 그 수소 그 삼중 수소 배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는 물론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2016년 한국 월성 원전 고리 원전에서 각각 23조 베크럴 그리고 고리 원전에서는 45조 베크럴의 삼중 수소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이거보다 더 많이 했고요. 다른 나라도 원자력 발전이 있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더 많이 배출하죠. 미국은 캘러웨이가 2002년에 42조 베크럴이니까 가장 최근에예요. 그런데 뭐 디아블로 캐니언도 있잖아요. 디아블로 캐니언이 더 많아요. 뭐 50조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도 54조 베크럴, 영국도 390조. 캐나다도 더 많아요. 뭐 892조인가 이렇거든요. 베크럴. 그러면 월성이 23조 베크럴, 고리 원전이 45조 베크럴의 삼중 수소가 그 한 해에 바다로 방류가 됐다고 하면은 다른 거 63개의 그 방사능 오염물질은 제거를 하는데 이 삼중 수소만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물과 물이니까 이게 싸움이 힘든 거예요. H2O잖아요. 그랬다고 하면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선 그러면 어땠느냐? 그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2010년도에 2조
2천억 배크럴, 2조 2천억이니까 한국의 고리 원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방출하겠다는 양이 22조 배크럴이랍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방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면서 이게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도 55%가 이걸 반대를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바다에다 방출하는 이유는 이 정도면 예를 들어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안 하는 게 최고죠.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을 때는 증기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돈 엄청 들이고 했었죠. 기본이 유해하다는 것 인정을 하고 어느 나라나 다 버린다는 것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와 사고가 났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출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스크리닝을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표준으로 이 정도면 사람이 물으로 마셔도 된다 하는 양의 7분의 1까지만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바다에 버릴 때는 한국의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한국이 1리터에 뭐 아무튼 4만이고 그 4만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6만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다 그거나 그거나 사람이 마시는 물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너나 마셔라. 너네 집에나 식수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중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이 일본이 이 계획을 쭉 짜고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반대한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 한 국가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주변 국가니까 중국과 한국은 더 이 문제에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나라이건 이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원자력 오염수로 사고 났었던 곳에서 방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기본은 기본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스미소니안을 제가 지금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미소니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도 있는데요. 뭐 라이브 사이언스도 있고 UN 뉴스도 제가 참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스미소니안이에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땅도 없고 탱크도 짓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도 증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방법, 깊은 지하에 하는 거, 시멘트에 합쳐서 또 뭐 시도를 해본 것도 있어요. 일본이. 그리고 워러탱크를 지금보다 더 짓는 것.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 삼중수소라는 게 안 걸러진다니까. 이 삼중수소를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기, 그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앞으로 40년 동안 1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그 22조 배크럴을 보낸다고 하니까 10년 이전에 이 기술이 발견이 되면은 또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렇고 이렇고 세계 다른 나라도 방출하고 그 기준보다도 훨씬 낮고 하니까 된다.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그게 맞다. 다만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그 원자력 회사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게 문제죠. 그리고 열심히 싸울 것은 싸우되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썼어요.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려움조차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정부가 전략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임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데 77%의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너무 물가 인상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이들일수록 가솔린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렌트비도 올라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연준과 백악관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 인상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정상을 찾을 것이다 해서 걱정을 안 한다고 하고요.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같은 의견에 레리 서머스 민주당이지만 전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오르기만 하고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돼봐야지 알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인플레이션이 80년도에는 보니까
거의 1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70년도에도 13%. 이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파이저의 경우는 백신을 맞고 나서도 두 번째 1년 되면은 다시 맞아야 된다. 지금 그런 발표. 4월 달에 발표했고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플로리다주 상원입니다. 반시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찬성 23, 반대 17. 공화당 한 명만이 민주당과 함께 이 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부 반대했어요. 표현의 자유지 뭐 이러면서 또 이거 정치 반대파를 탄압하는 거야.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가 있었고 또 시위가 다소 나중에는 폭력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2024년도에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막 그 의원들을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조금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해서 시위대가 모를 전보다 조금 더 나가면 벌금도 더 물게 하고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서 가둬두고 그리고 새로운 중범 혐의도 거기에 넣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권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찬성한 사람들은 경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칸소는요 조금 예외예요. 알칸소가 그렇잖아요. 미나리의 배경 이 알칸소죠. 네. 알칸소 데이를 만들고 Confederate Flag Day, 남부연합기 날을 뺐습니다. 남부연합기 날을 왜 알칸소에서 만들었냐면 1957년도에 리틀락 센터 하이스쿨에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남부연합기 이런 것 자체에 시청에 걸어놓고 뭐 주정부 청사에 걸어놓고 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가 밑바닥에 깔려있거든요. 노예 반대하는 것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해하면서 남부연합기의 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해서 이스터 전에 토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신기하게도 공화당이 발의를 했고 또 알칸소의 공화당 주지사도 이제 본인이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네, 먼저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1월 1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해왔던 많은 정치인들이 경호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밋 롬니 공화당 의원 올해 1사분기에 $43,600, 뭐 펜실베니아의 그 팻 홈니 의원도 $70,000, 리드 체니 의원은 $50,000,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45,000.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경비를 쓰겠어요. 이거 다 누가 되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그런 돈들을 많이 그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인디아나주 인디아나폴리스에서의 페덱스에서의 그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8명이 숨졌잖아요. 4명이 지금 병원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요. 불과 2분입니다. 2분입니다. 총 문제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